인천시가 거점별 청년센터 추가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17년 10월 유휴기지 인천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유휴기지 부평, 오는 11월에는 동구 청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구와 강화군의 청년센터가 추가 확충돼 인천에는 총 5곳의 청년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과 문화, 예술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활동 복합공간입니다.